안녕하세요, 오케이빨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나무예요. 좀 귀여운지만에. 나무예요. 아, 오늘 우리는 저기 마산 합포구에 괜찮은 아구집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보통 그 뭐야 전분 넣고 콩나물 넣고 생아구보다는 여기는 건조하고 있잖아요. 살짝 꼬릿하다고 해야 되나? 그 발효한 냄새가 나는 그런 전통 아구찜으로 유명한 데인데 취향을 엄청 많이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쭈냥이 어떻게 먹을지 진짜 궁금하게 해요. 타지역분들이 이걸 먹으면 아마 홍어나 뭐 과메기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메기? 아, 그거랑 비슷해. 갈치. 갈치 말린 거 있잖아. 나 그거 좋아해. 아, 그런 갈치 말린 반찬 있잖아요. 그 향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오늘 가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봅시다. 고고. 장포찜 합포구 장포동입니다. 가볼까요? 아, 진짜 오랜만에 오네. 오부장님도 얼마 전에 여기 와봤는데 진짜 맛있게 먹을 것 같대요. 가봅시다. 아, 여기가 저 원래 문인가 보다. 어째? 항상 그렇게 좀 다소 고담하면 안 되나 나한테. 마루나구찜 4인분짜리 제가 주세요. 아, 생각보다 이거 딱 보면서 내가 딱 오지 않나? 나 아니다. 죽고 싶나? 12도짜리. 12년 살이라 그래. 국물은 못 먹고. 아유, 해장했지. 아, 지금 낙장해. 고민했어. 오, 단호가 맛있겠다. 응. 이게 더 달아. 그래, 뭐야. 아니, 진한 게 이게 연맛이 나겠네. 엄청 달아. 역 같다, 연맛이라니까. 연맛. 말은 하고 반건조인 거야? 그러면? 아니, 반건조 먹는 거야? 말렸다, 물에 끓인 거야. 반건조야. 네, 반건조. 우와. 고운 자태를 보십시오. 마산은 파이트죠. 오, 큰 건데. 식감이 좋다. 이게 막 살짝 말려가지고. 그냥 먹으면 좀 불끈불끈하잖아, 생아. 엄청 좋다. 근데 이거는 식감이 진짜 좋아. 씹을수록 뒤에서 올라오는 향이 너무 좋지 않니? 아우, 이 정도? 좋아요. 명태 말린 거랑 감자찜 비슷하네. 맞아, 맞아, 맞아. 다른 아구찜하고 조금 다른 거 느꼈지 않아? 양념이? 전분이 없고. 그지? 네. 이게 너무 좋아. 전분 없는 양념. 전분 없이 진짜 그대로 찍. 아구찜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야. 괜찮지? 그래서 이런 거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작은 애들 상상할 때 찜을 형식이 벗어나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들. 찐득한 그런 느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 전분 많이 들어가고 생아구찜은 인천 쪽에서 시작됐대. 서울 쪽에서 먹는 거고. 마산은 왜 생아구가 이제 바다가 바로 옆인데? 왜 마르는 걸 먹은 거지? 옛날엔 아구를 안 먹었으니까. 말랐던 거를 말라 있는 거를 건져서 먹는가? 식감이 별로 안 좋아. 원래 물메기도 사람이 처음에 안 먹었다 하더라고요. 못생겨서. 그리던 건데 물메기는 그냥 부드러운 그대로 먹기 좋았는데 그때 마산에서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묵은묵은 말았잖아. 말리니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때는 또 냉장 시설이 안 좋으니까. 그치. 그래, 보관 방법으로도 건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안 팔리니까 집에서 그냥 대충 말려가지고 해먹던 게 노리화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구도 말렸으면 좋다. 대구는 내 누기니까. 근데 당연히 있잖아. 그래서. 지금 대구, 생선대구를 얘기한 거지. 너는 지금 지역대구 얘기를 한 거야. 생선대구도 말려서 찜 먹으면 맛있어. 그럼 식감도 좋아지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생. 아니, 난 맛은 괜찮아. 근데 내가 싫은 거는 빡빡한 거 싫어. 빡빡해서 싫어. 난 집포도 잘 안 먹거든. 오징어 마른 것도 잘 안 먹어.
보부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음식이에요. 맛이 나쁘진 않아. 근데 딱딱한 이 식감이 싫어. 음식을 먹을 때. 맵기는 네. 어느 정도로 주문한 거야? 김술. 진짜? 말 안 했어요, 따로. 하나도 안 매운데요? 아마 여기가 맵기가 조절이 될걸? 양념 밥을 먹어봐봐. 되게 맛있다. 우와, 맛있겠다. 한국 사람들은 비빔밥을 좋아하잖아요. 뭘 먹어도 마지막은 비빔밥 없잖아요. 볶음밥이나. 근데 이 집에 와서 생화구찜 먹어보고 싶다, 양념이. 양념 맛있다, 맛있다. 지금 2인분만 더 시켜? 응? 생화구 2인분만 더 시킬래. 네, 네, 네. 생화구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네. 뒤끄럼질 최신이었어. 이것이 네, 이 모양새가 생아구의 모양새지. 보이시나요? 역시 아구는 생이죠. 근데 솔직히 심심하긴 해요, 저거. 아니야, 난 딱 좋아. 저걸 먹고 먹으니까 심심해. 생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오. 아까는 이런 몸통 먹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치. 아, 그래. 다 개성 있구만. 음식은 백인 백미 아니었어. 확실히 살에 수분이 많으니까 싱겁게 느껴진다. 맞죠? 이건 싱거워. 우리가 이걸 먼저 먹어서 싱겁다 느껴지는데 절대 싱거운 맛은 아니야. 그렇겠죠. 저게 원래 강했어요. 확실히 입안 가듯이 씹는 느낌은 난다 이게. 좀 약간 생선 씹는 느낌. 이거는 반찬이라는 느낌이 좀 강하고 말렸어. 프란즈는 그게 낫겠네. 양념도 이게 좀 더 강한 것 같다. 어? 마스크 다 쓰십시오. 네. 마스크 쓰고 얘기하라고요? 마스크 쓰십시오. 이게 또 이상해. 아, 난 차에 있어. 어때? 맛이 어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아구찜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마른아구. 저도 마른아구. 저는 생이요. 이제 이해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생아구를 드시든지 마른아구를 드시든지. 근데 마른아구는 시그니처니까 한 번쯤 만약에 마산에 놀러 오신다면 드셔보셔도 괜찮아요. 네, 마산아구 하면 마산하면 아구 마산아구찜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른아구는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먹다 보면은 아구찜 있잖아요. 네. 네, 그쪽에서 드셔도 맛은 있는데 여기는 그 아구찜 유명하고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아주 소중한 집이니까. 하여튼 저는 마른아구를 추천하고 쭈냥은 생아구를 추천하는데 취향 따라서 먹을 수 있어요. 반반 시킬 수도 있고. 둘 다 맛있다는 말씀. 사람 많이 와가지고 2인분씩 시켜가지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낙지, 우리는 낙지 추가 안 했는데 낙지 추가해서 드려보세요. 낙지 추가 9,000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공짜예요.